네,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언론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언론 노조가 KBS와 MBC를 좌우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불씨를 더 크게 지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여당이 과방위원장을 맡겠다는 건 방송 장악 의도라는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사내 언론 노조에 의해서 언론 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집권 시 방송을 좌지우지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언론 노조 K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구성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공영방송 세월호 보도에 불법 개입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먼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과방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장악, 경찰 장악 시도를 결단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들을 정리한 메모도 포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다룰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행안위는 물론 과방위원장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사법개혁 투기는 여야 6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에 이른 만큼 과방위원장 향배가 재헌절전 협상 타결 여부를 가를 마지막 변수로 남았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